오늘도 성례에 대해서 여덟 번째 시간 성례를 소중히 여겨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해서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바로 하나됨을 힘쓰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공유, 영어로는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겐 새로운 죄 용서의 의미 속에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예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 성찬식을 주와 여러 교우로 더불어서 교통하는 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주님의 살과 또한 동일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교회가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공유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분열됨이 없이 하나됨을 기억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우리 총회 헌법에도 우리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더욱 힘써서 섬기기로 언약함의 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표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맞이할 때는 이러한 성찬이 이러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됨과 또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데요. 그것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우리가 교회 조직이라는 관점 속에서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세례 교인이 되어야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는 자, 뒤에 살펴보겠지만 본인의 양심상 삼가해야 될 때는 참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교회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은 바로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참여할 수가 있고요.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식에 그냥 참관을 할수 있지만은 성찬식에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상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은 지난번에 세례 때 우리가 살펴봤죠. 정식 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은 목사나 집사,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니고요.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신앙의 성장과 거룩한 삶을 힘쓰는 세례교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교회는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결함이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식에는 결함이 없는 신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함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게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원죄는 주님의 은혜로 대속이 됐지만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형제를 미워해서 아픔을 주거나 뭔가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한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하는 날 아침에 부부가 아주 대판 싸우고 왔다. 그러면 사실 참여하면 안 되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저질러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악하고 우매한 인물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말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원입교인, 학습교인도 참여할 수 없고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결함이 있는 신자는 성찬식에 참여에 합당치 않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은 교회 권징 아래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물론 교회 권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수찬정지라고 그러죠. 수찬정지.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권징에 그 사람의 죄의 질에 따라서 권징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권면하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장로님들이나 당의 차원에서 권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권징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를 금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못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가장 큰 권징은 출교죠, 출교. 그러나 이제 그 전 단계는 뭐 수찬 정지.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뭔가 반성해. 모습들을 보이고 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권징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성찬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집전은 목사님만이 합니다. 성찬식의 집례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집전은 목사님만이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이 교회의 어떤 룰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세례를 우리 개신교에서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물세례를 하게 된 결정도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종교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모든 이 토요일에 하던 기초 공부가 끝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만이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 그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의 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령의 행하심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님은 목사님이 집전한 성찬식을 수종 둘 수는 있지만 집전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성찬식을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백 명이 모여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목사님이 없다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고, 아무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성찬식을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 목사님이 성찬의 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